색상 페이지 질문인 사람. 괜찮아, 질문해. 괜찮아. 얘들아, 44페이지 질문인 사람 있어? 44. 22번. 중요한 문제네. 뿅. 일단 44페이지 22번만 하면 돼? 괜찮니? 44번 한번, 아 22번 한번 보자. 기념물이 페이지 44야, 알겠죠? 얘들아, 22번은 그냥 막 풀면 안 돼. 이거를 그냥 막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얘를 좀 먼저 쓸까? AX와 BX 뭐 CY 더하기 2는 문제는 있잖아. 모든 실수 뭐 XY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할 때 ABC 구하는 건데 여러분들 뭐 이거 비슷한 문제 막 뭐 어디쯤 얘기하면 되지? 얘들아, 40페이지에 49번 한번 볼래? 40페이지에 있는 파인 체크 49번 있잖아. 이거 한번 봐봐. 49번 보면은 문제가 거의 똑같아. 그냥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뭐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뭐 이런 거였는데 49번 있지, 얘들아. 그 40페이지에 있는 49번은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은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X로 묶이는 친구랑 Y로 묶이는 친구랑 그렇지 않은 친구의 합을 0으로 만들어서 각각 다 0으로 만들어주려고 했던 게 우리들이 하고 싶었던 일이야. 왜냐면 XY가 시시각각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합이 0 나오려면 방법이 이것밖에 없거든. 다 0이랑 곱할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질문한 그 22페이지 있죠? 아, 44페이지. 44페이지에 있는 22번은 얘가 방금 이 문제랑 똑같이 X로 묶이는 애랑 Y로 묶이는 애랑 구분을 지을 필요가 없어. 얘는 왜? 그 앞에 있는 애 때문에 그래. 누구? X 플러스 Y는 얘도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잘 들어, 얘들아. 얘는 수학할 때 굉장히 기본이 되는 건데 너희들 그거 알지? 자, X 플러스 Y는 1, X 마이너스 Y는 2. 뭐 문자가 3개여도 4개여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문자가 2개 있을 때 식이 2개 있으면 X랑 Y 구할 수 있지. 그치? 수학에서는 어떤 특정한 값을 구한다는 걸 결정한다고 얘기를 해. X, Y를 결정할 수가 있어. 문자 2개면 식이 2개면. 맞죠? 근데 문자 수보다 식의 수가 적을 때는 X, Y를 구할 수가 없어. 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 더하기야 이거. 뭐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EC는 5. 뭐 3A 플러스 B 플러스 EC는 뭐 7. 뭐 이런 거 일단 치지 않냐. 오케이? 얘도 연립을 안 해봐도 사실 ABC를 구할 수 있다는 느낌은 들어. 왜냐면 문자가 3개인데 식이 3개 있으니까. 맞지? 근데 이때 특이점이 생길 수가 있어. 어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잠시만, 잠시만. 지우개가 없었어. 지우개가. 자, 이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있지, 얘들아. 어떨 때냐면은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을 때나 뭐 문자는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을 때 딱 하나 모자랄 때 있잖아. 식이 한 개 모자랄 때 원래 수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그 수학적으로 뭐라 해야 되지? 자유변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자랑인데 쌤은 수학 영어로 배워서 한국 단어를 몰라. 이거를 그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해. 랜덤 자유변수야. 자유변수 하나가 하나를 몰라. 근데 이런 단어를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상황이 중요한 거야. 문자 수가 있어. 문자 수가 있어. 식의 수가 있어. 근데 식의 수가 문자 수보다 모자랄 때 있지. 특히 딱 한 개 모자랄 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한 문자로 정리가 가능해. 사실 이거를
이렇게 어떤 개념처럼 가르치는 것도 참 웃겨. 이거 되게 당연한 거거든. 문자 세 개면 식 세 개? 그럼 구할 수 있어. 식이 하나 모자라? 그럼 한 문자로 변하게 만들 수 있어. 정리할 수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y는 1-x. 이런 식으로 내가 y를 x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뭐 이를테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둘이 뭐 어떻게 할까? 뭐 더할까? 그러면 2에 2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c는 더했으니까 9죠? 그럼 c는 넘겨서 2에 2 마이너스 9. 얘를 또 뭐 이런 데다 집어넣어. 그럼 이런 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 그럼 b는 다 넘겨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 아 더하기 13? 이런 식으로 뭐 한 거야? a, b, c를 결정할 수는 없는데 전부 다 한 문자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이 상황이 되게 중요한 거야. 얘도 마찬가지겠지. 어쨌건 지금 얘는 이거니까 y를 1-x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이미의 뭐 실수, 뭐 모든 실수 x, y에 대해 얘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맞지? 그치? 이 문제도 마찬가지잖아.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돼 있지. 근데 얘는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 없으니까 뭐야? x랑 y가 따로따로 노는 거야. 얘랑 얘랑 관련이 전혀 없어. x랑 y랑 시시각각 알아서 다 막 변해. 근데 얘는 x값에 따라서 y값도 같이 변하는 거 맞지? 왜? 사실 둘은 똑같은 문자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둘은 사실 한 문자니까. 그래서 뭐 할 거야? 대입해서 이제 정리를 적당히 해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맞지? 이 다음에 이제 항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2차가 있겠죠? 여기 x제곱으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ax. 그쵸? 그 다음에 x를 묶이는 친구들. 그럼 누구 있지? a, b, 마이너스 c. 그 다음 안 묶이는 친구들 누구 있죠? C에다가 더하기 2 얘가 0 됐지? 그럼 얘를 0 만들 방법은 이제 각각이 다 0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A, B, C 구해주면 끝. 그럼 C는 마이너스 2고 뭐 A는 0이고 넣어서 뭐 B로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다. 됐니? 아, 그럼 여기서 이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봐봐 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는 뭐 x값에 관계없이 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이래. 얘가 0일 때 2차일 때도 마찬가지야. 1차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너희들 얘는 할 줄 알지. 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려면 곱해지는 얘도 0이고 뒤에 있는 상수도 0이고 여기까지 맞죠? 2차일 때도 똑같아. 얘도 0일 수밖에 없고 얘도 0일 수밖에 없고 얘도 0일 수밖에 없어. 왜?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x로 묶어줘. 얘네 둘만. 그럼 ax 플러스 b 더하기 c. 그럼 방금 했던 방법으로 얘랑 곱해져 있는 얘가 아니 반대로 해버렸네. x랑 곱해져 있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는 거고. 그럼 그래서 c는 0. 그 다음 마찬가지로 ax 플러스 b가 0이니까 방금 했지. a도 0, b도 0이니까. 결론은 뭐야? 개수가 각각 다 0이어야 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였어? 이런 거였잖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 만족한대. 얘들아, a가 얼마야? a가 3이지. b는 얼마? 마이너스 4. c는 얼마? 5. 이게 개수비교법이었잖아. 맞니? 근데 그 개수비교법은 사실은 얘를 이항시켜서 a-3x제곱 b-4x c-5는 0 해서 방금 배운 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이려면 x제곱 개수도 0이고 x개수도 0이고 상수도 0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a는 3, b는 마이너스 4, c가 5여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원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아무튼 얘는 저렇게 풀면 돼. 항등식 많이 어렵나? 항등식이 사실 여기가 그나마 좀 쉬운 부분이긴 한데 22번은 그 중에서 어려운 문제가 맞았어.
우산 몇 번 하세요? 아 우산 여기다 올려놔. 여기다 걸어놔. 현지 고생했어. 아이고 딱 해라. 자 얘들아 45페이지 질문인 사람 있어? 25 28 25 29 30 또 질문인 사람 28번도 괜찮니? 괜찮아? 괜찮니? 25번도 그 실력은 선생님이 풀지 말라고 했으니까 29번 30번에 질문 안 받아줄게 지금은. 근데 만약에 이거 질문일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일요일에 오자마자 좀 질문해라. 실력어 29번, 30번 풀고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풀고 일요일 아침 10시에 와. 실력어 먼저 질문 받아줄게. 25번 먼저 보자. 왜 고개를 내저어? 응? 괜찮아? 25번 봐, 얘들아. 자연수 N에 대해서 N차당 즉 PNX가 있어. 얘는 그냥 약속이야, 약속. PNX라는 친구를 X-1, X-2 이런 식으로 인수 늘려가면서 어디까지? X-N까지 곱하라는 얘기라고 지금 얘가. 맞아? 그때 문제가 뭐라고 했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이 누구랑 같냐면은 A 더하기 B의 P1X. P1X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P1X지 지금. 맞니? 여기다가 1 집어넣어가지고 잘 들어. 큰일 난 거야 이러면 벌써. 이 약속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P1X는 말 그대로 아 이 PNX가 인수를 1부터 늘려가면서 N까지 가는 거구나. 그럼 P1X는 1이니까 아 얘만 쓰면 되겠네 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쓰면 큰일 난 거야 이러면. 큰일 난 거야. 알겠어. 그다음 더하기 그다음 또 뭐라 돼 있지? CP2X. 그럼 CP2X는 2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더하기 D의 P3X. 그러면은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하면 되겠다. 그때 문제는 ABCD 구하래. 맞니? 그럼 여러분들 이 친구는 이제 앞에서 똑같은 문제 많이 풀어봤지? 그쵸? 특별히 지금 인수분해가 된 건 아니지만 특정하게 우리가 이게 인수분해 돼 있는 형태로 나와 있는 지금 이 친구 있죠. 얘를 다 전개해서 얘처럼 개수비교법으로 풀지는 않아. 보통은 수치대입법을 많이 쓰지. 수치대입법. 왜? 이를테면은 1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양쪽에 1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야? 2, 3, 빼기 3이니까 0. 맞죠? 오른쪽에도 1 집어넣으면 다 날라가지 0으로. 누구만 남아? A만 남으니까 A는 0. 그치? 그 다음 내가 만약에 B를 구하고 싶어. B. A는 0이니까 지우자. B를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랑 여기가 사라졌으면 좋겠는 거 맞지? 그러면 X에다가 2를 집어넣고 싶었을 거야. 2를 집어넣으면 누구만 남으니까 B는 2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12 더하기 1. 그럼 뭐 B는 5 이렇게 나오겠다. B가 5였던 거야. 됐지? 그 다음 C를 구하고 싶어. C를 구하려면 이쪽이 관여를 하면 안 되니까 X의 얼마를? 3을 집어넣는 거지. 3 집어넣으면 여기 날아가고 3 넣어봐. 그럼 C 곱하기 2 곱하기 1 즉 2C 에다가 3 집어넣었으니까 얼마 나와 여기가? 2 곱하기 5니까 10. 됐죠? 얘가 얼마다? 3 집어넣으면 27 곱하기 2에다가 그러니까 54. 3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7 더하기 1. 그래서 이건 2야 2. 오케이? 곱하기 2. 됐죠? C 구하고 그럼 또 똑같아. 이제 또 얼마니 여기? 27 플러스 1이니까 28인가? 얘가 20 플러스 10. 됐죠? 그럼 18 나누기 2니까 굳이? C는 9였던 거야. 그쵸? 그 다음 사실 D는 할 것도 없이 2야. 왜? 최고차항 개수만 봐도 알 수 있거든. 3차항 여기는 2x 세제곱이고 3차항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여기밖에 없잖아. D. 근데 D는 처음에 구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였어. 그쵸?
ABCD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일단 약속 자체가 뭔지 알았어야 됐고 식 잘 적어주고 얘 보고서 수치대입법을 생각했으면 잘한 거야. 28번. 28번에 x 5제곱이 a의 x 마이너스 1의 5승, b의 x 마이너스 1의 4승, c의 3승, d의 제곱. 어? 이렇게나 많아 문자가? 많아도 귀찮아. 더하기 f. 그쵸? 그때 a부터 f까지 다 구하는 게 문제다. 맞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어떻게 해서 특정한 인수로 계속 이어질 때 있지. 그치? 이때 조립제법 쓰기로 했었어. 그래서 x 5승이면은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까지 적어줘야 되는 거고. 여기 지금 x-1이니까 말 그대로 x-1로 계속 나누는 거지. 그래서 1 넣어서 1 1 해서 얘 있지. 얘 얘가 이제 F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 같지. 이제 가장 뒤에 있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또 1로 조립제법을 하지. 이제 곱해 올리고 더해서 내려주고 곱해서 올려주고 더해서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줬을 때 여기가 2였던 거였어. 계속 뒤에 있는 것부터 쭈르륵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다 계속 무한만 복하면 돼.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면 여기가 D가 나와야 되는 거고 세 번 더하면 ABC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일단은 이 방법, 이 원리 자체가 그 어디, 뭐 어디서 한 거지? 43페이지인가? 43페이지에 있는 발전 5번 있잖아. 거기서 우리가 얻어내는 차단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 얘를 막 다 전개한다거나 계수비교법으로 풀진 않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그게 궁금할 수가 있겠지.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일요일 아침 10시에 와. 45페이지 괜찮니? 넘어갔나? 그리고 오늘 숙제 부분에 똑같은 부분을 일요일 오후 4시 수업에 하니까, 그러니까 화요일 우리 화금반 수업이 있고 금일반 수업이 있잖아. 화요일 하는 거는 이날하고 금요일 하는 건 이날 하니까 뭐 복습이 따로 필요하신 분은 일요일에 또 와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오늘 영상 일단 녹화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좀 더 보시거나. 49페이지 질문인 사람 괜찮니? 49페이지 괜찮아? 50페이지 질문인 사람 50페이지 61번? 또 질문인 사람 60번. 근데 수학상 이게 여러분들 그 너희들 3학년 1학기 것도 한 지 꽤 됐고 이래갖고 더 어렵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 조금 복습 많이 하세요 진짜. 일단은 fx를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3으로 나눠서 나머지 6학과 6이랑 마이너스 10이래. fx를 얘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래. 60번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 뭐 문제가 어렵다 쉽다 이런 걸 떠나서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 읽고 식으로 잘 적어줄 줄만 알면 돼. 뭔 얘기냐면 fx를 뭐래?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각각 중에서 6부터 얘기하는 거니까 맞지? 그럼 몫이 뭔지 몰라. 그럼 q1x라고 하자. 나머지가 얼마? 6이래.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fx를 말이야 누구로? x-6으로 나눴대. 몫이 뭔지 모르니까 q2x라고 하자. 나머지가 얼마? 마이너스 10. 됐지? 핵심은 이렇게 적혀있는 답지를 보고 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6이 나오고 6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게 아니야. 가끔 나머지 정리 외워서 푸느라고
이 첫 번째 문장 있지? x 플러스 2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6이다. 얘를 보고서 f 마이너스 2는 6. 그 다음 뭐 f6은 마이너스 10. 이걸 먼저 적어놓는 학생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100% 무너져. 왜냐면은 나머지 정리는 1차로 나눠서 얘를 구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읽고 이렇게 10을 적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그 상태에서 문제는 뭐라고 했어? 그 fx를 누구로 나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이 있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말이야. 그럼 뭐라고 적어주면 괜찮을까? 여기서 핵심은 몫이 뭔지 모르니까 얘 qx라고 하자. 그 다음 여기가 더 중요한 거 같지? 그 문제에서 말해주지 않은 나머지. 그쵸?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지? 그래, 서연아. 여기 나머지 일단 뭐라고 해줄까? 좋아. 근거는 뭐 이런 거겠지.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 이하? 1차 이하여야 되는 거 맞지? 그럼 또 이런 걱정을 하는 애들이 있다 그랬어. 나머지가 이렇게 쓰면 1차식처럼 보이니까 1차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적당히 뭐 상수?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구분지어서 쓸 필요가 없어. 무조건 그냥 1차인 것처럼 써도 된다고 했어. 왜? 나머지가 만약에 상수였잖아? 그러면은 어련히 a가 0 나와, 얘들아. 어련히 a가 0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상수가 나오니까 그냥 1차인 것처럼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안 생긴다고. 그치? 그럼 난 이제 12개 뽑으러 이쪽 쓰면 되는 거 맞죠? 일단 얘 인수분해를 하자. 위에 있는 거랑 일부러 똑같이 준 거지. 됐죠? 얘가 다 fx.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뭐 하면 돼? 양쪽에 6 집어넣고 6을 집어넣으면 f6은 여기가 0으로 날아가지 아예. 그럼 여기 6 넣으면 되니까 얼마? 6a 플러스 2. 근데 f6이 얼마? 마이너스 10인 거 아까 알고 있었지? 그치? 그 다음 또 누구? f 마이너스 양쪽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 날아가고 얘 얼마? 마이너스 2a 플러스 2. 근데 f 마이너스 2가 얼마라고 했어? 6이라고 했어. 두 개 연립해서 여기 채워주면 끝나. 알겠죠? 계속 강조하지만 식을 잘 적을 수 있어야 돼. 하나 다 적어. 알겠어. 엄마. 왜? 네. 61번. 일단 식부터 적을게. 뭐 이거 적을 사람은 적어라. 이게 중요한 거야. 식을 적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음식 외울 거 전혀 없고 fx 대해서 x 플러스 fx 얘도 똑같네. x 플러스 fx를 xy와 c로 나눴대. 얘로 나눴어. 그럼 몫이 있겠지. 나머지가 얼마래? 9래. 이렇게 적어놔. 일단 문제 읽고 10 적어놔.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 다음 이번엔 또 2x 플러스 1의 fx 있죠. 얘는 말이야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은 또 뭔지 몰라. 그럼 q2x라고 하자. 그냥 나머지가 얼마래? 5래. 그때 fx 있지.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몰라. 뭐 q3x 뭐 qx 상관없어. 그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그때 r 마이너스 1을 구하면 맞지? 우리 나머지가 얼마? rx. 근데 rx는 굉장히 추상적이니까 맞아?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겠지. 그럼 여기를 얼마로? ax 플러스 b 이 정도로 놔주는 게 좋을 것 같아. 2차로 나눴으니까. 여기까지 맞죠? 괜찮니? 그때 여기 이제 이 두 개로 10만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맞아? 그럼 밑에 있는 여기서는 뭐 하고 싶어? x에 1 집어넣고 싶은 거 맞지? 1. 1 집어넣으면 3f1 여긴 0으로 날아가고 얼마? 9. 여기서 얻은 게 F1이 9. 아, 뭔 소리야. 3. 됐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얘 날아가고 얼마? 5. 그 말은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야. 됐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준 거지. 왜? 여기가 인수분해가 잘 되잖아.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는 건 똑같이 이제 뭐만 하면 돼?
내가 이 두 개의 식 갖고 있고 20 때문에 fx가 지금 얘라는 것 때문에 1 집어넣고 맞아?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ab에 대해서 식 뽑아내면 되는 거 맞지? 그럼 f1은 얼마? a 플러스 b f-1은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a 플러스 b 두 개 연립해서 ab 더하면 나와. 그래서 너무 뭐 좀 어려울 수가 있지. 뭐 처음에 배웠으니까. 대신에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데 문제 읽고서 식을 자꾸 적어주려고 해야 돼. 이렇게 다음 그 옆에 있는 거 맞지? 51페이지에 내가 62번 풀어줄 테니까 63번 무슨 수를 써서 풀어. 알았니? 이거 여기가 제일 어려웠지? 아닌가? 여기 애들 많이 어려워해. 그 51페이지 말이야. 이게 진짜 도통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 막 진짜 하기가 싫고 그래. 근데 이게 방법을 알면은 사실 하나도 별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내가 이거 뭐지? 62번 하나의 비약도 없이 다 써줄 테니까 꼭 이해하고 가길 바랄게. 알겠어? 녹화 해놓을 테니까 꼭 영상 보고 복습할 사람들 62번 지난 시간이랑 똑같이 다 해줄 테니까 잘 봐. 일단 62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숫자들로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예시도 똑같은 걸로 들어줄게. 지난 시간에 우리 46이었냐? 맞지? 46을 5로 나눌 거야, 얘들아. 알겠어? 그때 5로 나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 그냥? 5 곱하기 6 더하기 16이라고 쓰자. 그냥 이렇게. 알겠어? 뭐 이렇게 쓰는 건 문제가 안 돼. 저렇게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 나머지라고 부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맞지? 왜냐? 이렇게 쓰면은 5로 나누고 뒤에 곱해져 있는 걸 우리가 몫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걸 나머지라고 한 거잖아. 이거랑 비슷한 게 대충 뭐 이런 거잖아. 우리가 얘를 뭐 x-1로 나누면은 몫이 있고 뒤에 나머지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에서 했던 일이랑 다음식에서 하는 일은 똑같아 사실은. 오케이? 일단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 아 그리고 또 이것도 알아야 할까? 아 얘들아 그래 이걸 하자. 이거를 잘 들어. fx를 만약에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뭐 더하기 4라고 하자. 이렇게 알겠죠? 아 뭐 다르게 할까? 좀 4x 마이너스 1 더하기 뭐 5 이런 걸 할까? 자, 잘 들어. 얘들아 내가 얘를 x-1로 묶어볼게. x-1을 묶은 거야. 묶으면 이렇게 되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x-1로 묶었으니까 더하기 4에 더하기 5.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얘들아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에서는 얘를 보고 있잖아. x-1로 묶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 뭐라 그래? fx를 x-1로 나누었다고 얘기해. 그때 뒤에 곱해져 있는 얘 있지? 그 묶여 있는 친구. 얘를 보고 우리는 앞으로 몫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고 뒤에 남아있는 묶이지 않은 친구를 보고 나머지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일단 이 상황을 알아야 돼. 단순하게 x-1로 묶어서 뒤에 있는 애가 또 남은 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묶은 게 아니라 얘로 나눴다고 생각할 거라고. 이 표현 자체가 일단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이 문제 아예 못 풀어. 이해도 못 하고. 다음. 그러니까 묶은 게 아니라 나눈 거다. 뒤에 곱해져 있는 애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 일단 이걸 알고 있고. 얘는 또 어떤 예시였냐면은 이런 거였어. 지금 얘도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은 5로 나눴을 때 6이 몫이고 얘가 나머지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데 얘는 예를 들어 나머지라고 절대 못 부르지. 맞아?
왜? 누구로 나눴으니까? 5로 나눴으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얘가 문제가 된 게 아니야. 얘가 문제인 게 아니라 사실 얘가 문제여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얘를? 16 있지, 16. 16만 다시 5로 나눠서 3. 1 했을 때 지금 이 3이 있지, 3. 다른 색으로 해줄게. 전에 헷갈리니까. 이 3이 있지. 이 3만 따로 이렇게. 아, 아니. 논리적 비약이 없어야 된다 했으니까 다 써줄게. 5 곱하기 6에 5 곱하기 3에 더하기 1. 지금 여기가 주황색. 얘가 16. 여기까지 맞지? 맞아? 그때 얘를 뭐 하는 거야? 다시 5로 묶어서 6, 6 더하기 3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그쵸? 그 다음 뒤에 더하기 1.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들어야 돼. 나머지가 문제가 됐어. 그럼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5로 남았잖아, 우리가. 그 문제가 된 나머지를 다시 그 5로 나눠서 추가해줘야 될 몫을 다시 뽑아내고 진짜 나머지를 찾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이해가 다 돼야 돼.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묶는다는 건 나눈다는 거다. 그리고 진짜 몫을 찾아가는 이 상황. 이게 이해가 돼야 62번을 푸는데 62번 문제 보자고. 문제 보면은 fx가 있어. fx는 x 플러스 1제곱 으로 나누면은 몫은 뭔지 모르네. 그럼 q1x라고 하자. 나머지가 얼마? 2래. 어, 좋아. 그 다음에 이 똑같은 fx를 말이야. 그래, 이거 fx 다 써줄게. x-3으로 나눠. 그럼 몫을 또 안 줬어. 그럼 q2x라고 할래. 나머지가 얼마? 마이너스 14. 그리고 또 똑같은 fx를 말이야. x 플러스 1제곱에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물어봤어. 맞아?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렇게 세 줄은 적었어야 돼. 아무리 못 풀었어도 이 세 줄은 적혀 있었어야 됐다고. 문제가 얘로 나눴을 때 몫을 안 줬기 때문에 q1x라고 두고 나머지, q2x라고 두고 나머지, 그 다음 3차로 나눴으니까, 그치? 그럼 나머지는 2차 2하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까지, 여기까지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c 써주는 힘이.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 건데 문제가 좀 이상해. 왠지 알아? 우리 아까 전에 계속 풀었던 이쪽에 풀었던 문제 있지? 다 어땠냐면은 나머지가 ax 플러스 b 막 이런 식이었잖아, 문자 두 개에. 그래서 자꾸 뭐 했어? 식을 두 개 뽑아냈지. 왜? 문자 두 개에 식 두 개면 연립해서 a, b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조금 이상해. 왜? 나머지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문자가 몇 개나 있어? 세 개나 있지. 문자가 세 개인데 식이 앞에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해봐봐. 만약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1은 2. 여기다 3 집어넣으면 f3은 마이너스 14.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에 백날 대입해봤자 ABC를 못 구한다고. 그치? 그래서 나는 문자를 좀 줄여야 돼. 줄이려고 트릭을 쓰는 거야. 어떻게? 얘를 있잖아. 잘 봐. 맨 마지막 줄 있지? 이 맨 마지막 줄. 맨 마지막 줄을 X 플러스 1로 묶어. 아, X 플러스 1 제곱으로 묶어. 묶어? 그치? 그럼 여기가 곱해서 들어가겠지. 여기까지 하면은 위에 줄이랑 밑에 줄이랑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잘 들어.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묶는 게 그냥 묶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묶었을 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fx를 있잖아. fx를 얘로 나눴다고 얘기를 해. 이 묶는 자체를. 알았어? 나눠주면은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를 거야? 몫이라고 부를 거고 뒤에는 얘를 더 뭐라 부를 거야? 나머지라 부를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아까 우리가 이 앞에랑 똑같아.
내가 5 곱하기 6에다가 더하기 16을 했을 때 얘를 더러 몫이라고 못 불러. 왜? 얘가 나머지가 아니거든. 얘를 보고 몫이라고 못 불러. 왜? 얘가 나머지가 아니니까. 그럼 물어볼게. 소라, 얘가 왜 나머지가 안 돼? 수빈아, 왜 얘가 나머지면 안 되지? 그래, 2차로 나눴으니까. 2차로 나눴는데 2차가 나머지가 나왔잖아. 그럼 안 된단 말이야. 괜찮니? 그럼 핵심은 또 이거 아니야? 결국에 이 나머지가 문제가 됐다네. 그럼 뭐 할 거라고? 부정을 해야 된다고. 그럼 얘를 다시 나눴던 이 친구 있지? 마치 16이 있잖아, 문제가 돼서. 5로 다시 나눠보고 보정해줘야 될 몫을 다시 추가해주고 진짜 나머지를 구했잖아 우리가. 똑같다고. 얘를 얘로 나눠야 된다고. 그치?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A만 받쳐주면 되겠지. 최고차항만 맞추면 되니까. 그럼 A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A. 그럼 빼. 빼주면은 B-2AX 더하기 C-A. 됐어?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보정된 몫 있지? 이 보정된 몫을 추가해주고 마치 3 더해준 것처럼 진짜 나머지가 더해지는 거야. B-2AX 더하기 C-A. 여기까지 됐냐?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를 있잖아, 괜히 복잡하고 바보같이 굳이 이렇게 쓰고 싶지는 않아. 왠지 알아? 문제가 맨 처음에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2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냥 바로 나머지 2라고 쓸 거야. 됐지? 그 다음 뭐 할 거야? 얘를 있잖아, 다시 전개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누가 되니? 얘가 되지. 맞아?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돼? A의 X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뒤에 원래 있던 2까지. 맞아? 그럼 결론이 뭐야? 사실 얘가 얘였던 거네. 그럼 문자가 3개였는데 하나로 그냥 팍 줄어버리지. 그럼 앞으로 10 몇 개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돼. 당연히 누구? 내가 방금 X 플러스 1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랑 나머지 때문에 얘는 갖다 썼잖아. 그럼 누구? 아직까지 안 썼던 얘만 갖다 쓰면 되지. F3은 마이너스 14라는 거. 맞아? 그래서 지금 이 나머지 대신에 진짜 내가 다시 보정한 나머지를 써주고 이거. 지금 이 줄 있죠, 여기? 여기에다가 뭐? 3을 집어넣는 거야. 3 집어넣으면 F3은 날라가지. 3 집어넣어. 그럼 4제곱이니까 16A 플러스 2가 얼마? 마이너스 14.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나머지가 얘였던 거야. 됐니? 이게 완전 옛날 얘기. 옛날 한 옛날 그런 얘기인데. 얘기가 좀 많이 길었지. 이게 유기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묶는다는 게 나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나머지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다 알아야 되거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만약에 모르겠다, 이거 녹화했으니까 돌려봐. 돌려보고 밑에 있는 문제 꼭 풀어. 여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처음에 베이스로 세 줄 가져오잖아, 조건. 여기서 X 플러스 1 제곱으로 다시 묶어볼 생각을 하는 게 원래 힘들어, 가장 처음에. 이거 여기서 20 뽑아내는 거는 여기 차단점이야, 거의.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알아야 해결할 수 있어. 넘어갑시다. 52페이지. 정사 천천히 적으시고. 할 수 있어? 어려워. 얘들아, 52페이지 질문인 사람. 66번. 66번? 또? 66번? 66번?
66번 봅시다.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래. 그쵸? 얘 좀 친절한 편이네. fx를 x-3으로 나눠. 몫이 qx니까 바로 갖다 곱해주면 되지. 그 다음 뭐가? 나머지가 4래. 그쵸? 다음. 그 다음 qx를 그 문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qx 얘기하는 거야. 이 qx 걔를 x-2로 나눴대. 근데 몫이 없네. 그럼 몫을 결정해야 되냐. 뭐 q1x라고 쳐. 그럼 q1x라고 나머지가 얼마? 2래 2. 그 다음에 xfx를 x-2로 나눴을 때 그럼 뭐 q3x라고 할까? q2x? 나머지를 뭐 하시오? 자, 그러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얘 지금 몇 차로 나눴어? 1차로 나눴지, 1차. 그럼 나머지를 뭐? 그냥 적당한 상수? 뭐 a라고 해도 되고 r로 해도 되고 상관없잖아. 맞아? 일단 딴 건 못했어도 여기는 했어야 돼, 여기는. 근데 이 실을 적어줌에 있어서 잘 봐. 만약에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 지금 여기 문제 풀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서 공식을 만약에 본다. 공식 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뭐 fx를 뭐 x-α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랑 같다? fα랑 같다. 이 결론 있잖아, 이 결론. 얘만 봐봤자 이런 문제 한 문제도 못 푼다고. 식을 안 적으면 못 푼다니까. 꼭 식을 적어줄 줄 알아야 돼. 이거 세 줄이 기본이야? 그럼 끝났지 이제. 내가 궁금한 게 사실 얘잖아, r. 그럼 r만 구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맨 밑에 줄에 뭐 하고 싶니? x에 2 집어넣고 싶은 거야, 맞지? 그럼 2를 집어넣어. 그럼 2f2는 얘 0으로 날아가죠? 얘가 r. 그럼 이제 앞으로 누구 찾으러 가야 돼? f2를 구해야 되는 거 같지? 그럼 f2를 구하려면 맨 위에 줄에다가 2를 집어넣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뭐 되는 거야 이제? 마이너스 q2 플러스 4.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EF2가 R인데 F2는 얘야. 그럼 내가 답을 내려면 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Q2. 그럼 Q2를 구하려고 다시 여기로 가. 1을 집어넣어. 그럼 마침 날라가네. Q2가 얼마? 2였어. 얘가 2야, 2.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얘는 2야, 2. 2, 4. 그치? 계속 똑같은 얘기를 강조하지만 문제를 읽고 식을 자꾸 적어주려고 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식을 잘 적는 게 핵심이야. 인수 정리랑 나머지 정리. 53페이지 질문인 사람. 여긴 또 괜찮니? 54페이지 질문인 사람. 54. 나 54페이지 질문이다. 35번. 좋아, 또. 말고 괜찮니? 35번 보자. 이거 하고 그 뭐지? 삼각비 질문 좀 하자. 35번은 x60승 마이너스 x31승 더하기 ax3승 플러스 1. 얘를 x-1로 나눴대. 근데 문제는 몫이 qx. 그 다음 나머지가 얼마? 4. 그때 문제가 뭐 물어봤어? q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럼 여기 대충 q1x라고 하자, 얘 몫은. 나머지니까 r이라고 두자고. 됐죠?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q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r이잖아. 그럼 당연히 내가 궁금한 건 뭐야? q-1이었겠네. 왜? 마이너스 1 넣으면 얘가 0으로 날아가니까 누구만? r만 남잖아. 맞지? 그러면은 q-1만 구하면 되지 이제. q-1. 예. 그럼 q-1 구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면 되는데 다 안 넣어봐도 a가 살아있잖아. 근데 a는 금방 결정할 수 있지. 왜? 첫 번째 줄에다가는 처음부터 1 넣고 싶었을 거니까. 1 집어넣었으면 얘가 0으로 날아가지. 그럼 1 넣어봐. 그럼 4는 얘만 남을 테니까 1 집어넣으면 0 a 플러스 1. a가 얼마였던 거야? 3이었던 거야.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끝. 맞니? 계속 얘기하지 마. 식을 예쁘게 잘 적어줄 줄 알아야 된다. 문제를 읽고. 나머지 정리랑 임수 정리는 모델링을 잘해야 돼. 문제 읽고 식 적어주는 거. 모델링 잘해주는 게 핵심이다. 넘겨서 마지막 페이지지, 여기가. 여기 모르겠는 거 그냥 다 질문해라. 55페이지 질문인 사람. 55. 41, 42. 그래, 41이. 38, 9. 40. 하나 남았다, 아직. 37 빼고 다. 37 빼고 다. 37 질문일 수 있는 거잖아. 37번 질문인 사람. 37번. 우리 지웅이. 37번 질문이잖아. 네, 나 37번. 그래. 어? 오늘 몰라. 지금도 못 나가고 질문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37번 봅시다. 37번도 똑같아. fx, gx에 대해서 f 플러스 g 있지. 걔를 x 마이너스 1로 나눠서 나머지가 10이래. 그럼 얘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뻔해. 계속 똑같아. 얘를 x 마이너스 2로 나눠. 몫이 뭔지 모르고 나머지가 얼마? 10. 그 다음 fx 제곱. 편하게 이렇게 쓸게. 중괄호 안 쓰고.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얘는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몰라. q2x라고 할래. 나머지가 얼마? 58. 그때 문제가 물어본 거는 fx, gx를 x-1로 나눠 q3x라고 할래. 그때 누구? 나머지. 얘 물어본 거 맞지?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r 구하려고 2를 집어넣을 거라고. 2를.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궁금한 게 이거 아니야? f2 곱하기 g2가 r이니까 f2 곱하기 g2를 구해야 돼. 맞지? 그럼 사실 얘를 구하는 방향 자체는 딱 두 가지야. 너희들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야, 여기가 49야. 야,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A 더하기 B가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물론 여러 가지야. 전개되는 방법이. A를 구하고 B를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당연히 둘을 더한 거를 그냥 한꺼번에 팍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얘가 마치 140도인 것처럼. 괜찮지? 항상 이제 이런 게 나오면은 그럼 F2랑 G2를 각각 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 곱한 걸 한 번에 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게 낫겠다. 그 다음 내가 지금 적어준 이 두 개의 식을 통해서 뭐 하면 돼? 2를 야무지게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위에 있는 식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F2 더하기 G2가 얼마? 10. 밑에 있는 거에다 2 집어넣으면은 F2제곱 더하기 G2제곱이 얼마? 58. 야, 그러면은 F2랑 G2 있지? 계속 쓰는 게 힘들면 그냥 뭐 XY 아니면 AB 해도 상관없어. 맞니? 더한 거 알고 제곱의 합을 알 때 둘이 곱한 거 얼마냐고 물어보잖아. 무조건 곱셈 공식으로 풀면 되겠지. 왜? 얘를 제곱한 다음에 얘를 갖다 빼면은 얘 두 배가 나오니까. 맞아? 그럼 얘를 제곱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는 100. 여기서 x제곱 y제곱 갖다 빼면은 즉 58 빼주면 얼마 나와? 42 남지. 답 얼마? 21?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맞니? 식을 적고 계속 얘기하네. 식을 잘 적어주세요. 곱셈 공식은 뭐 얘는 뭐 중상 수준이어서 곱셈 공식은 우리 갈 길이 진짜 혼란하네. 얼른 하자 얼른. 38번. 38번 보면은 이거 그냥 얼른 할게. fx를 x-로 나눠 5 나머지 Q, X-2로 나눠 목 뭔지 몰라 나머지 그 다음 FX X-1, X-2로 나눠 목도 뭔지 몰라 나머지 AX 플러스 B 맞죠? 그때 AB 구하래. 되니?
또 그냥 룰루랄라 신나는 대로 할까 이거? 이거 F1이 얼마야? 5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F1은 날라가 여기 얼마? A 플러스 B가 5 식 하나 그쵸? 그 다음 당연히 얘 때문에 여기는 Q랑 여기는 Q는 같은 Q야 문제에서 주고 있는 Q 맞지? 그럼 뭐하고 싶어? 2를 양질에 집어넣고 싶은 거지 2 집어넣으면 F2는 2 넣어주면 여기 1이고 여기 2 넣어주면 Q2 플러스 5 맞죠? 근데 Q2는 또 얼마야? 얘 날라가고 10, 얘 10이야 15 얘는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A 플러스 B 이거 연립하면 돼 알겠죠? 끝까지 안 할게 얘는 네? 네? 아 추워? 아 그렇구나 미안한데 내가 너무 더워서 진짜 못 고마워 아 근데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그 너무 추우면은 어디로 옮기지? 자리를? 차에 꼭 옮겨앉아 아니면 집 옆으로 가든지 혹시 감기 걸렸어? 아 그건 아니야? 그나마 다행이네 서현이 자리? 몰라 가도 돼요? 어 가도 상관없어 39번 보자 39번 보면이 fx를 얘로 나눴을 때 그것도 얘도 3x 나머지 x 플러스 1 얘를 또 x 마이너스 1 나눠
몫을 보고 6이라고 못해. 왜? 나머지가 16이니까. 나머지가 16인데 잘 들어. 이 16을 내가 지금 누구로 나눈 거야? 이걸 색깔이 모자라. 잘 봐. 5로 나눌 거야. 5로 나눠서 몫을 6, 나머지를 16이라고 말 못해. 내가 지금 얘로 나눠갖고 여기 건 또 다 써줘야 되네. 여기 원래 이렇게 적혀있던 거야. 여기도 여기까지 맞지? 그때 예를 들어 나머지 라발 못한다고 2차로 나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얘 10을 바꿔줘야 돼. 이쪽을 얘를 바꿔줘야 돼. 어떻게? 내가 나눈 게 있지. 얘로 다시 나눠서 5, 3, 15지. 이렇게 하면은 맞아? 5 곱하기 3에다가 뒤에 더하기 1 했을 때 이제 진짜 몫을 구할 수가 있게 되지. 원래 있던 6이랑 문제가 됐던 나머지에서 뽑아낸 추가 분량에다가. 맞아? 여기다가 얼마? 더하기 1 이렇게 될 테니까. 맞죠? 이거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얘로 나눴는데 얘를 몫이라고 못 부르고 얘를 나머지라고 못 불러. 얘가 2차니까. 내가 지금 2차로 나눴는데 그럼 뭐 하자고? 문제가 되는 나머지를 원래 내가 나눴어야 되는 애로 다시 나눠주고 몫의 추가 분량만큼을 뽑아내야 된다고. 그럼 여기가 A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니까 빼주면 B 더하기 2AX에 더하기 C 마이너스 A. 그럼 얘가 진짜 나머지? 이 추가 분량을 얻다가 여기다 다시 끼워줘야 되는 거지. 얘처럼. 딱 이 상황인 거야, 정확히. 그래서 뒤에다가 그럼 원래 뭐라 적어줘야 돼? 얘를 적어주면 돼. 진짜 나머지를 적어주면 돼. 왜냐면 여기 뒤에다가 진짜 나머지를 적어준 것처럼. 근데 이렇게 아무도 안 적는다고. 왜? 문제가 처음에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줬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끝난 거야. 왜냐면은 얘랑 얘랑 곱하면 이렇게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은 A에 x-1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그쵸? 얘가 지금 얘가 되는 거니까 이제. 맞지? 해냈다. 여기가 좀 많이 이해하기가 힘들어. 자꾸 막 집어넣었다가 A 집어넣었다 뭐 했다가 막 하느라. 할 수 있어. 그다음 이거 뭐 하면 돼? 마지막으로 얘 이거 안 얘만 잘 써주면 돼. 여기다가 얘 대신에 이제 얘 써주기로 한 거니까, 그치? 더하기 a에 x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여기다가 2 집어넣어서, 그렇죠?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럼 a가 나오니까. 다시 꼭 봐라는 얘들아. 그리고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집 가서 진짜 연습 많이 하세요. 그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사람 말에는 전달력이 20%밖에 안 된대. 누가 말을 해도 난 똑같은 얘기를 다섯 번은 해줄 수 있어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100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근데 공부는 내가 100이 있으면 100을 다 너희들 이해될 때까지 얘기해주는 게 공부가 아니야. 왜? 쉽게 배우면 쉽게 잊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20을 줘도 너네가 80을 가지고 와야 돼.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그런 걸 들어 우리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공부를 해서 일요일에 오세요. 일요일에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서 왔다는 안 돼. 알았어? 진짜 하나도 모르면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성취도는 있어. 내가 생각하는 성취도. 불 있고 공부 좀 하고 영상 올려주니까 꼭 공부해봐.
번은 x에 대한 3차 다항식 px가 있어. 근데 문제는 그 px는 가이드를 또 줬어. 40번이야. px가 말이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래. 아, 마이너스 1이구나. 그쵸? 그때 문제는 그 p x 플러스 1 얘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얘들아, 얘로 나눴을 때 몫이 또 뭔지 모르니까 몫을 적당히 잡아주자. 그럼 나머지가 얼마? 마이너스 3이래. 그때 문제는 50a 플러스 b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내가 이제 이 문제 해결해 주려면은 당연히 여기서 식을 두 개 얻으면 되는 거 맞지?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AB를 구하라 했으니 그럼 뭐 해주고 싶니 이제? 여기다가 2랑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싶지 않니?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P3은? 2 넣어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P-1은? 얘 또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3. 이 두 개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10 뽑아주면 돼. 위에다가 3 집어넣으면 P3은? 3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러니까 5에다가 3 넣었으니까 3a 플러스 b 플러스 2. 그 다음 p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그치? 그럼 얘랑 얘랑 날라가네. 1, 그러면 마이너스 a 얘만 남나?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2. 문제는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고 얘도 마이너스 3이라고 했지. 그래서 AB 연립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뭐 다른 문제는 다 마찬가지인데 난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이거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여기를 쓸 수 있었냐 없었냐가 가장 중요해. 식을 일단 못 적으면은 문제를 아예 못 푸니까. 두 문제 남았다. 와, 이거 두 문제 풀고 잠깐 환기 좀 시키자. 41번 보자. 41번 보면은 fx가 있어. fx를 x-1, x-2, x-3으로 나눈대. 그쵸? 그때 나머지가 x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했어. 그럼 얘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해결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네. 그쵸? 몫은 뭔지 몰라? 나머지가 x제곱 x 플러스 1. 그때 문제는 f6x. 얘를 누구로 나눠? 6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로 나눠. 몫이 또 없어. q2x라. 나머지가 rx. 그럼 여기도 rx라 쓰지 말고 2차로 나눴으니까 rx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ax 플러스 b.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해. 여기 이렇게 두 줄 적어주는 게. 그래서 지금 결국에 A랑 B만 내가 잘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제. 맞지?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인수분해를 되게 준 거지, 일부러. 2x-1이랑 3x-1로. 그럼 우리는 이 밑에 줄에서 뭐 하고 싶어? x의 2분의 1하고 3분의 1 넣고 싶은 거잖아. 왜? 2분의 1 넣어야 날라가니까. 3분의 1 넣어야 날라가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F3은 날라가고 2분의 1 넣으면 되니까 2분의 1A 플러스 B. 근데 F3은 여기다가 3을 넣으면 얼마야? 13이네. 그치? 같은 방법으로 여기 2분의 3분의 1을 또 집어넣어. 그럼 F2가 나오네. F2는 3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 3분의 1A 플러스 B. 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얼마? 7? 연립해서 AB 결정해주고 많이 어렵구나.
할만해 서윤이는? 조금? 근데 할만하니? 서환아 너 저렇게 식을 적어줄 줄은 알아? 왜? 알겠어. 42번 보자. 2차식 fx에 대해서. 아, 얘 되게 중요한 문제네. 얘를 x-1로 나눴을 때 몫이 없네. fx 나머지가 마이너스 4, 그 다음 x, fx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로 나눠 떨어진다고? 그럼 q, fx다. 여기까지 맞지? 나눠 떨어지면 나머지가 없는 거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들 fx를 문제는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q3x라고 하고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일 거야. 여기까지 적어주면 맞겠다, 그치?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f에다가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f0은 날라가고 마이너스 4, 그쵸? 그 다음 여기서도 식을 두 개 얻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그쵸? 뭐 하면 돼?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그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어차피 나머지 없는 거니까 0. 여기다가 4 집어넣어도 4F4는 0, 그치? 그럼 여기 그냥 편하게 쓰면 이건가? F-1은 0이랑 F4는 0. 근데 이 문제가 다른 문제랑 다른 게 왜 중요한지 알아? 너희들 다른 문제 다 확인해봐도 알겠지만 FX 다항식 FX 이렇게밖에 안 줘. 다항식 FX.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문제는 2차식 fx라고 있지. 여기다가 밑줄을 좀 쳐놓을래. 이거는 너희들 나중에 수학 1을 배우든 고2 때 수학 2를 배우든 항상 똑같아. 몇 차식인지 정확하게 명시해줄 때는 다 이유가 있어. 그냥 애매모호하게 다항식 fx라고 해봤자 의미 없는 문제들은 뭐 볼 것도 없고 이런 애들 몇 차인지 알려주는 애들. 야 그러면은 F에 대해서 지금 정보가 3개 있는 거잖아, 맞지? 너희들은 다 알테지만 이거는 너희들 기말고사 때도 나오겠네. 그럼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는 보통 3가지로 표현하지.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지, 꼭지점을 알고 있을 때, 그쵸? 또는 일반형이라고 하지. 이런 거는 또는 어떤 근 알고 있을 때. 보통 2차 함수는 또는 2차식은 세 가지로 표현을 하잖아, 이렇게. 맞죠? 근데 당연히 지금 문제에서 f-1은 0이고 f4는 0이라며, 그치? 근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개 정보로부터 fx를 최고차항 계수는 뭔지 모르고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 4를 근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적어줄 거야. 이건 중3 때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와서는 얘를 보고 그냥 인수정리라는 개념으로 배울 뿐. 똑같은 거라고. 중3 때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F0은 마이너스 4래. 그럼 0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 나오려면 A가 그냥 1이면 딱 맞는 거네. 이렇게. 맞지? 그럼 FX가 결정됐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구하면 되겠죠?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즉 뭐 물어보는 거야? F-2로 보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답을 내주면 되겠다.